제가 오른손을 이게 보이나요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맨날 치는데 보통 이제 밑에 줄은 안녕하세요. 밑에 줄은 보통 두 개로 치거나 아니면은 나눠서 아예 치거나 하고 있는데 윗줄은 이렇게 치고요. 근데 이게 뭐 따로 테크닉을 뭐 연습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고요. 사실 베이스들이 보통 손가락 두께를 되게 두껍게 쓰는 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멜로디를 치거나 하게 되면 너무 부하게 들리는 거죠. 너무 두껍게. 근데 그게 이제 저 혼자 막 뭐 트랙 쌓고 그러는 작업할 때는 보니까 너무 두껍게 들어가서 별로 쌓였을 때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손가락 끝으로 치는 거예요. 뭐 별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네, 손톱으로 뜨듯이 치면은 조금 소리가 이쁘게 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요렇게 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도고다가 이게 사실 막 별다른 게 있기보다는요, 그냥 저희 팝 뮤트 하잖아요. 베이스 칠 때 이제 저희 베이스들이 이게 제가 막 어떤 약간 이게 지금 방송을 대충 해서 뒤로 눕는 게 아닙니다. 뒤로 누워야 지금 손이 보여서 저희 팝 뮤트 많이 하잖아요. 베이스 칠 때 팝뮤트의 그냥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팝뮤트인데 손가락을 많이 쓰는 팝뮤트다 정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짝 팝뮤트라는 상태로 손가락 끝으로 쳐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실생활에 많이 쓰는 그런 테크닉은 아니지만 그래도 솔로하거나 그랬을 때 좀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는 왼손으로 이거 할 때는 오른손으로 뮤트를 하고요. 네, 이거 할 때는 오른손으로. 이거 할 때 오른손으로. 네, 그 대신 이제 만약에
왼손으로 하겠죠. 근데 이거 할 때는 왼손은 편하게 잡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소리가 많이 나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약간 팁 아닌 팁일 수 있는데 판뮤트를 하실 때 네 줄을 다 판뮤트를 케이블로 들었어. 네 줄을 다 판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위에 4번 3번 줄만 판뮤트를 한다. 그럼 만약에 연주하실 때도 생 소리가 나다가 밑에 줄은 판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줄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나겠죠. 아무래도 이것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계속 솔로 할 때도 처음에는 판뮤트로 전체 다 막았다가도 나중에는 밑에 줄은 여는 편이에요. 그래서 윗줄만 판뮤트를 하고 뭐 라인 같은 거 칠 때도 이렇게 써보시면 되게 재밌는 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네. 오른손 판뮤트입니다. 마음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랬나봐요. 공연 한번 한번이 다 되게 약간 귀중한 시기다 보니까